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세븐나이트2 결투장 1티어 등급 영상인데요. 5월 1주차 최신 버전이고, 전설 플러스 델론제를 포함시켜봤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메타 덱부터 알아봐야죠. 첫 번째 덱은 플라툰 공대 풀클 테유 혹은 풀클 테린인데요. 지정은 돌격지형 2의 마스터링 국궁 마스터리. 모든 티어, 모든 구간에 여전히 사용 중인 플라툰 공덱이죠. 각 영웅별 능력과 시너지가 굉장히 뛰어나고, 탱킹과 버프, 유지력, 딜, 뭐 여전히 최강의 성능입니다. 공덱전에서는 린, 방덱전에서는 유리로 스위칭도 가능하고요. 추천 장비 세팅은 테오에게는 밍 장비 세트, 유리에게는 크리스 귀걸이, 린에게는 코제트 반지랑 에이스 귀걸이 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석 같은 경우는 사수에게 기만 보석 끼는 게 좋고, 플라티니나 클레미스는 무적 보석, 그리고 노화 보석이 리메이크 됐는데요. 모든 영웅에게 줘도 굉장히 무난하더라고요. 자, 다음 메타 덱은 스파이크 방덱 스칼클테 덱입니다. 전수지형 1의 마스터리 극방. 현재 방덱 최고 1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방덱. 공덱, 방덱, 즉사덱 할것 없이 모든 덱이 상대가 가능하고, 스파이크의 CC 탱킹과 카르마의 어그로, 뭐 테오의 극딜을 이용하는 덱이죠. 높은 수준의 장비가 요구되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것 같긴 합니다. 추천 장비 세팅은 테오에게는 밍 장비 세트, 스파이크에게는 크리스 귀걸이, 그리고 스파이크 클레미스한테 루디 목걸이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클레미스는 무적이나 재생 보석 좋고, 그리고 테오랑 카르마한테는 노화 보석, 주는 피해 증가, 공증 올라가는 보석들이 굉장히 좋죠. 자, 다음 메타 덱, 델론즈를 사용하는 덱입니다. 델론즈 카일공대 풀카클 델 덱인데요. 석궁지형 2 사용하고 마스터리 극공에 공격형 댐증 올리시면 좋고, 새롭게 등장한 공격형 공대, 플라툰 클레미스 델론즈의 버퍼와 카일의 말뚝딜을 기대할 수 있는 덱이고, 존플 델론즈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약한 성능은 맞습니다. 약해요. 하지만 다른 공격형들에게 버프를 줄수 있는 부분이 좋고, 추후 업데이트로 딜이나 생존 부분이 버프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플 델론즈는. 공격형 대부분이 그렇듯 약한 물몸이 약점이라서 약간 보석의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추천 장비 세팅은 클레미스한테 밍 장비 세트, 카일한테 에이스 귀걸이, 그리고 모든 영웅한테 루디 목걸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카일과 델론즈의 기만 보석, 이게 좀 필수로 쓰이거든요. 맞는 기만이나 공격 기만이 굉장히 좋고, 노화 보석은 역시 모든 영웅이 좋고, 무적 보석은 플라툰이랑 클레미스가 쓴다면 조금 더 탱킹이 잘될 겁니다. 자, 다음 덱은 카르마 즉사방대 카클엘크 덱입니다. 뭐 여전합니다. 적중력 2 사용하고 마스터리 극방에 상덱증 올리시면 되고, 카르마의 어그로 크리스의 즉사로 밸런스가 좋은 즉사방덱이죠. 공덱, 방덱, 즉사덱 할것 없이 역시나 모든 덱을 상대 가능하고, 최근 칼공덱이 많아짐에 따라서 카운터 당하고 있긴 합니다. 칼공대한테 좀 약한 모습이 보이는데, 스펙에 따라서 패, 덱 파워가 약할 시는 공대한테 좀 녹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뭐 그게 보완이 된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추천 장비 세팅은 크리스한테는 크리스 귀걸이, 클레미스한테는 루디 목걸이, 그리고 앨리스한테는 카린 귀걸이와 에반 목걸이가 필수로 좀 필요합니다. 추천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역병 보석, 카르마와 크리스, 노화 보석은 역시 모든 영웅이 좋고, 무적이나 재생 보석은 앨리스, 클레미스한테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웅별로 티어 알아보면, 먼저 델론즈와 카일, 공격형 1티어인데요. 자, 델론즈 보시면, 장비 공속 5세트, 최종적으로는 방문 세팅이 좋아 보이고, 장신구는 불사, 불멸, 루디 목걸이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아직 완벽한 1티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티어 등급에 넣긴 했지만, 행정과 딜 모든 부분에서 앞서 말했듯이 뭔가 좀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장비로 이 부분을 채우든 아니면 버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전부 델론즈입니다. 자, 다음 카일인데요. 장비는 공속 5세트에 최종적으로 방문 세팅이 좋고, 장신구는 불사, 불멸, 에이스 귀걸이, 뭐 신기루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전플 델론즈 등장으로 다시 1티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석에 따라서 엄청난 화력과 생존할 수 있는데, 이 보석이 좀 부족하다면 역시나 쉽게 녹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만능의 1티어는 플라툰, 테오, 에이스, 카르마, 크리스인데요. 먼저 플라툰은 공속 세트나 스증 세트, 애기, 불사, 분노, 혹은 뭐 루목을 끼기도 하고, 테오 같은 경우는 스증의 밍 장비 혹은 스카이의 밍 장비 끼고, 운명의 불사, 무기력의 불사 이렇게 많이 끼죠. 에이스는 공속 세트에 무기력, 불사, 에이스 귀걸이, 분노 역시 많이 끼고, 크리스는 공속 세트에 크리스 귀걸이 하나에 시한가속의 불사죠. 카르마는 공속 세트에 무기력의 불사, 뭐 신기루 분노 불사 혹은 시한가속의 불사 이렇게 취향에 따라 좀 다르고, 방어형 1티어는 제이브와 스파이크인데요. 제이브는 방어에 밍 장비 세트 많이 끼고, 불굴의 애목의 불사 혹은 무기력의 애목 불사, 스파이크는 밍 장비에 스증이나 밍 장비에 방어 끼고, 혹은 방어의 마키 세트, 불사 크기 무기력 혹은 크기가 없다면 무기력의 불사. 지원형 1티어는 클레미스, 앨리스, 카린이죠.
플레미스는 수정점이 있긴 한데 여기에 방어세트 썼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불사, 뭐 불멸, 루목, 없다면 뭐 분노, 애목 이런 정도로 많이 끼고, 헬리스와 카리는 뭐 장비 같죠? 방어 막기 세트에 불사, 애목, 하기, 무기력, 뭐 거의 뭐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수형 민과 율인데요. 장비는 공격이나 공속 세트, 뭐 최종적으로 스카이 장비가 좋고, 펫에 따라서 장신구 좀 다른 편인데, 유린은 일단 크리스 귀걸이, 린은 에이스 귀걸이를 하나 끼시고, 거기에 뭐 불사, 불멸, 신기루, 운명, 초인, 뭐 코지트 반지 이런 것들을 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결투장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공격형 전설 플러스 델론즈의 등장으로 공격형들의 실험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풀 카일과 사용시 시너지 효과가 좀 가장 확실해 보이고요, 현재는. 하지만 공격형 덱들의 고질적인 문제, 행전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풀 델론즈 자체가 좀 부프가 필요해 보이죠. 앞서 말했듯이. 다섯 번째는 기존 1티어 덱들도 여전히 티어 덱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뭐 델론즈가 나와도. 위에서 말했던 1티어 덱이 좋은데 그 이외에는 뭐 플링클테, 데카카스, 원령 즉사 또 어느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뭐 승률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 여기까지 전풀 델론즈 등장으로 새롭게 만든 티어 등급표였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덱 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요. So can we just love?